김해 응급 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람 목숨을 구해야 할 응급 구조사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지난 크리스마스 날 경남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때린 것부터 잘못이지만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떠난 것, 또 다음 날 발견해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점까지 석연찮은 대목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숨진 피해자의 동생과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좀 무척 상심이 크실 텐데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형님이 사망하셨다는 소식 언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날 25일 저녁 6시경쯤에 김해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근데 형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사망하신 이유가 가해자가 폭행을 휘둘렀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도 바로 그때 전화로 들으셨고 아셨나요? 아니요. 전화로는 저희가 그냥 형님이 돌아가셨다라고만 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저희 이제 유가족 가족들을 급히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네. 직접 그 경찰서에 가서 형님이 이렇게 해서 그 단장이라는 사장한테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해자는 도대체 왜 그런 폭행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사고가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23일 날에 예. 정말 아주 자그마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바로 즉각 23일 날 바로 자기한테 사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24일 날에 무차비하게 그렇게 때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접촉사고가 나서 보고를 안 했다. 그게 뭐 행정적인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징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사람을 때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폭행, 폭력 행위를 그러면 가해자 한 명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배우자라는 그 사무실에 배우자라는 김진에 대한 배우자분도 있고요. 예. 그 말고 이제 그 다른 본부장님도 한 분 계시고요. 네. 네, 그 여러 여자분들이 좀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지금 제가 좀 보도를 좀 보니까 폭행 당시에 네.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면이 다 녹화가 되었을 텐데 그 네. 내용이 전부 다 지워졌다면서요? CCTV는 형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단장이란 분하고 그다음에 저거 대표자분이 예. 그 여자분들이 ABC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그 네. 분들이 CCTV라든지 모든 이렇게 불리한 증거라는 전부 다 없앴어요. 그 당일날. 아, 그 당일날 폭행하고 네. 나서요. 쓰러지시니까. 네네. 그 지금도 네.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근데 대신 그게 네. 이제 1층에 있던 주유소 뭐 CCTV라든지 그 다른 이제 인근에 있는 CCTV로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현장에 지금 현재 같이 근무했던 네. 그 직원분들이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음성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를 자세히 알고 있었죠. 네.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아, 네. 그래 같이 계시던 직원분들께서 그나마 네. 찍고 도움을 네. 주셨네요. 네. 네, 형님께서 이 업체에서 일을 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는 5년 정도 가까이 되고요. 네. 폭행은 거진 3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3년 전. 이 증언은 그 네. 같이 일을 했던 직원분들이. 네. 3년 전부터 이게 구타가 심해졌는데 그 구타가 계속 점점 심해지는 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근무하신 지는 5년이 됐는데 3년 전부터 네. 구타가 대단히 심해졌고 점점 심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신고를 하든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러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사정이 저희 형님이 네. 계속 지난 1년 정도에서부터는 늘 24시간 감시를 당해왔어요. 감시요. 네, 저희 형님에게 GPS라든지 CCTV도 달아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형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어떤 게 하는지. 왜, 그래서 네. 만약에 왜 그런 감시를 도움을 요 했죠? 형님이 또 다른 도망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혹시라도 알릴까봐 항상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예.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협박을. 협박을요. 네. 형님이 도망가게 돼버리면은 저희 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에 담기도 못할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뭐든지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너무 많이 당해 오니까 형님이 예. 겁을 먹어서 네. 이 피해가 형이 많이 저희 가족들한테 돌아올까봐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한마디는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 내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 알릴까봐 또는 도망갈까봐 못하게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망가면 가족분들을 해치겠다 이런 협박도 계속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 형님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뭐 이게 업체가 아니라 그냥 조폭 폭력배들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응급 구조 이런 업체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업체가 어떻게 네. 사람을 죽이는 업체가 되냐고요. 그 진짜 우리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사람을 고문을 하고 그 이게 너무 형님께서는 그 동생분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도 사실은 이런 말들을 못 하셨었나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 걱정하실까 봐. 네. 아니,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낸 적도 없으시고, 네. 항상 어머니가 잘 지내시냐? 저희가 안부를 물으면은 항상 형은 그냥 해맑게 웃으시면서 잘 지냅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오히려 형님은 저희 가족들을 더 걱정을 해주셨어요. 가족들도 걱정하시고요. 자,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가해자가 형님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형님을 방치한 뒤에 퇴근했다가 다음 날 오전에 와서 의식을 찾지 못한 형님을 데려가서 구급차에 태워서 데려갔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 시간은 크리스마스 날 오후 5시, 한 7시간이 비거든요. 그럼 7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 예.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뭐 경찰 조사 중에 있고, 근데 아하. 말 그대로 형님이 은폐를 한 거죠. 네. 은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자기들 불리한 뭐 이런 증거라든지, CCTV라든지 모두 다 철거를 해놓고, 네. 증거 저는 인멸하고 예. 그게 정말 궁금해. 7시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차라리 만약에 그때 정말 형님이 목숨이 숨을 쉬고 있었다라면 네. 병원을 데리고 가셔야지. 그렇죠. 왜 구급차에 실어서 그냥 도로 한복판에 그냥 가상자리 그런 데 으슥한 곳에 방치를 해줬냐 이겁니다. 방치하고 그 아프신 분을 시간을 지나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청원에 올리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죄 적용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저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네. 경찰서장님과 저희 가족님을 다 만났는데 제가 저희 가족님 억울한 부분을 한번더 크게 더 항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경찰서 서장님께서는 한번더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런 저희는 답변을 어저께 다시 한번 받았거든요. 네. 여러모로 힘드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격려와 위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부디 지금 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 많으시고요. 억울한 부분 풀리기를 응원하겠다 이런 문자 많으니까요. 부디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해에서 발생한 응급구조사 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동생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